네 개 같은데요? 아, 그 분홍색. 이거 사르르 딸기 덕분자. 안 먹을 거면 하나 넘겨줄래? 오빠 뭐 드릴까요? 아, 그거 먹었으니까. 땅콩? 안녕 여러분. 땅콩. 11시인데도 들어와주시다니 감사해요. 고기. 땅콩? 땅콩. 아, 땅콩. 예은이 먹어요? 저는 3개 먹고 언니도 좀 아니야 나 지금 3개 먹었다니까 지금 하나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근데 이거 3개는 솔직히 이게 너무 심했다? 껌이죠 저 빵을 진짜 리미트 없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두더지 삼촌 안녕하세요 보셨어요? 오빠? 맞죠. 그거 안 먹었잖아. 히히. 용가리와 두더지 삼촌. 동물농장이네. 근데 진짜 늦게 주무시나 보다. 어. 이분들? 네. 이분들, 이분들은 딱 유럽 시차야. 우리 배튼 저녁에 녹음할 때가 딱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아 미치겠다. 한창이야. 아 그렇네. 그러면 지금 진짜 점심쯤이겠다. 뉴욕커야, 아메리칸이야. 저는 원래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나른한데. 몇 시쯤 자는데? 원래 이쯤부터 누워요. 어? 이쯤에 누워요. 11시? 일찍 자도. 모범적이네. 옛날엔 불면증이 진짜 심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몰아잖아 봐. 너무 많이 자요 이제. 불면증. 아 스튜어디스. 뭐라고? 우와. 왜 전화했지? 왜 전화했지? 밖에서 자다 오길래. 근데 베텐러분들이 진짜 의리가 너무 너무 좋으시다. 다 챙겨봐 주시던데요? 아, 이분들은 우리 식구들이 어디 가서 뭐 딴 거 하고 오면은 계속 그러니까. 챙겨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물어올 거리 있으면은 맞아 거리 있으면은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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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이번 전 두더지다 봐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아니 저 유튜브에 약간 승무원 Q&A 이런 거 진짜 관련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봐주시더라고요. 지금 제 유튜브에 그냥 그 승무원 Q&A? 네. 올렸거든요 최근에. 뭘 올리든 이제 그 구조됐다 이렇게 밖에 안 달려. 너무 많아요. 댓글 창만 열면 다 구조됐다 그랬다. 아니 근데 바로 친해졌던데? 아니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그날은 술집인데 술을 좀 드신 것 같던데? 조금 하이볼 약간 근데 뭐 조금 먹었어요. 뭔가 다음에 진짜 밖에서 먹고 싶어졌어 채연이랑. 다음 주 화요일 오픈입니다. 숙보. 신발 꾸미기 신구의 등장. 요즘 감성에 나만의 개성으로 꾸민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신발 꾸미기 신구의 등장 요즘 감성의 나만의 개성으로 꾸민다 였습니다.
닭구가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폰구가 핸드폰 꾸미기, 백구가 가방 꾸미기, 그리고 신구가 신발 꾸미기입니다. 요즘은 신발까지 이제 꾸미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크록땡 같은 신발에 이것저것 장식을 넣어서 꾸민다거나, 운동화끈에 진주나 프릴, 리본 같은 걸 엮어서 같이 꾸민다거나 이렇게 슈참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옆에서 지금 김지영 씨가 본인이 신고 온 슬리퍼를 신고 하고 지금 저희 카메라에다가 너무 가까이 들이댔어요. 아니 참을 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여긴 또 달라요. 러브. 그래요. 채팅창에 왜 냄새난대요. 왜 안 궁금하대요. 고맙고 변했어. 봅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진짜 약간 냄새나는 것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숨 참았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생화학 테러 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게 무슨 공중파냐고 하신 분 있고 오프닝 하고 있는데 본인 신발을 벗어다가 카메라에다가 양쪽을 다 들이댔어요. 아니 크록땡 꾸미기를 네. 하니까 깜짝 놀랐네. 내 신발이잖아요. 슈참은 이제 슈랑 참 그래가지고 신발끈에 대한 악세사리를 얘기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아는 척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냥 검정 운동화, 또 아니면 흰 운동화 신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슈참으로 신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트렌드를 좀 쫓고 싶다 하는 심심한 분들은 한번 신고, 김지영 씨처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요. 진짜 무슨 그 승무원이 그, 무슨 산소 마스크 얘기해 주듯이 예 옆에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자 요즘은 남자들의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는 그녀 방송인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방 고민들을 나누면서 대리 결정해 드리니까 말머리 대강 달고 결정이 필요한 사연 남겨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안 나가는 비하인드 토크까지 다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생록방 시간 미리 체크하시고 시간 맞춰서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품 두드레 하품 두드레 졸려? 그래서 커피 먹고 있어요. 가끔 또 자율주행해도 사람들이 눈치 못 칠 때도 있어. 방송 자율주행 아 막 그러면서 오. 그게 뭐야? 아, 그렇구나. 오, 야. 와. 야. 야. 알겠습니다. 꿀팁이다. 자동차네. 자율주행. 오아 예래. 예전에 침착맨이랑 할 때 진짜로 졸은 적 있어. 진짜요? 진짜 계속 너무 졸린 거야, 계속. 우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눈이 살짝 감겼었나 봐 가지고 침착맨이 혹시 지금 주무시나요? 근데 오빠는 또 티가 별로 안 나겠어요. 눈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나요? 굳어지는. 키키. 프리선언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619님 최근 2주 동안 야식을 끊었는데 무려 6kg이 빠졌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도 야식은 지양하려고요. 배디도 야식은 무조건 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이론은 알고 있죠. 야식만 안 먹고 그냥 저녁까지만 딱 먹어도 사람은 어느 정도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운동을 꼭 안 하더라도 야식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야식을 이제 뭐 제로 쿠키라든가 뭐 제로 관련 제품들로 그나마 먹은 듯 안 먹은 듯으로 갑니다. 5020님 집에서 뽀글이를 해서 먹었어요. 생라면에 물 부어 먹는 맛이랄까요?
썩 맛은 없었는데 군필인 오빠는 추억에 젖어서 한 시간 동안 군대 얘기하더라고요. 오, 한 시간 동안이면 남자들도 듣기 힘든 건데. 야, 그 어떻게 근데 댁에서 뽀글이를 드셨을까요? 그게 약간 환경 호르몬 맛 정도인데 원래 냄비나 뭐 그릇이 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요. 추억을 오빠와 함께 했군요. 김영사님. 친구가 갑자기 보컬 학원에 등록했어요. 제가 보기엔 배우기 전이나 지금이나 실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엄청 붙어서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게 좀 괴롭습니다. 어느 순간 또 목이 트일 수도 있으니까. 예. 돈 주고 자신감만 샀네라고 하신 분 있고 노래는 기세다. 예. 1979님. 직장 사람들이 절 기혼남으로 알아서 소개팅에서 제외됐다고 21년에 사연 보냈던 베테너입니다. 그 후에 소개팅에서 결혼했는데요. 상대가 여자 베테너였어요. 매일 밤 베텐 같이 들으며 잠들고 올해 10월이면 모태 베테너가 태어납니다. 다른 베테너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곧 태어날 모태 베테너에게는 배성재님의 축하가 필요합니다. 오, 채팅창에 주작 적당히 하라고 하신 분이. 그렇죠. 뭔가 상상사연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창작이 아니길 빌며 예 진짜 축하드립니다. 와, 모태 베텐러가 태어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인증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여자 베텐러와 소개팅하고 매일 밤 이 부분이 제일 좀 매일 밤 베텐을 같이 들으며 잠들고 예 그래요 이 세계인가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모태 뱃. 김지영 땡튜브에 구독을 누를지 말지, 김지영 SNS에 하트를 누릴지 말지, 김지영 사진과 영상에 예쁘다고 댓글을 달지 말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제 베텐에서 붙여진 도핑좌, 곱상좌라는 수식어로 여기저기 방송을 돌고 계신 분이죠.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 노빠꾸 탁재훈에서는 도핑좌로 나갔어요. 베텐 별명 그대로 나갔고. 그렇죠. 최근에 방송된 인싸동 술집 이채연님이 하는 방송.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곱상좌로 소개됐더라고요. 네, 베텐님 예. 덕분에 아주 곱상좌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도핑좌보다는 좋지 않나. 그렇죠. 도핑좌 하면은 뭔가 또 괜히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곱상좌. 곱상좌. 곱게 쌍스럽다. 얼핏 들으면 또 되게 좋아 보여요. 얼핏 들으면 곱상하다라는 맛은 좋은 표현이니까. 깊게 파지 예. 않아 모르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언뜻언뜻 나오는 그 뭔가 거친 느낌. 거칠거칠한 느낌과 또 상스러울 때도 있고 그죠? 또 할 말을 하는 그런 강단 있는 성격 여러 가지를 포함한 좋은 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아요. 그리고 채연 씨가 거기서 제 언급도 하셨어요. 동화책에 나오는 두더지 삼촌 같다. 아,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진짜. 약간 동화 속과 숲 속에 사는 두더지 아주 두더지 삼촌 같다고. 제가 그 채연 씨랑 이채연 씨를 헷갈린 영상을 보셨다고. 맞아요. 예, 이미 또 골대녀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계속 눈 마주칠 때마다 좀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뭐 억울하면 직접 나와서 한번 따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동화에 나오는 그 두더지 대표적인 표지 많은 분들 뭐 하지만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예. 누가 내 머리에 그래요. 똥 쌌어. 눈 마주친 줄 모를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무튼 베텐이 한 번씩 또 언급이 됐는데 홍보 감사드리고 베텐에서 별명은 사실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시작이고요. 네. 예, 이제 시작이고 뭐 의봉주도 생겼고 뭐 계속 뭐 한 회분에 하나씩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 네. 예, 기대해 주시고요. 최근에 화장품 모델 되셨어요? 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최고의 미녀들만 한다는 화장품 모델. 예. 왜요? 아, 수식어 너무 달콤하네요. 달콤하다고요? 아니, 광고 촬영 어떻게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저는 근데 촬영은 늘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이제 SNS랑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 광고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또 욕심나는 광고 분야가 있다면? 욕심나는 거, 저 약간 술 중에 좀 뭔가 소주 이런 것도 그냥 참땡땡 이런 것보다 약간 예를 들면 뭔가 뭐가 있을까? 약간 과일주 같은 거 있잖아요. 과일 소주 같은 거요? 섞여 있는 거? 약간 섞여 있는 거. 맷땡수라든지 뭔가 그런 느낌의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이유 비켜? 아이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제 순하면서도 과일 향이 섞여 있는 그런 그렇죠. 도수 낮은 소주 네, 그런 거를. 몇 병까지 마실 수 있죠? 광고를 만약에 찍는데 실제로 마셔야 된다. 실제로 마셔야 되면요? 제가 약간 의봉주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 한 5잔, 6잔 정도에서 멈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광고 찍다가 구악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술지 나왔을 때 본인이 그 용가리가 된다 그랬죠. 토하면서. 아, 이거 잡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또. 메텐에서. 용가리 한번 하고 또 찍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와, 한번 하고. 네. 특이해하더라고요. 그 약간 그 상황이 뭐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실 때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었을 때는 한번 간단하게 구악 하고 끝낸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술이 잘 받는 체질이 아니에요. 간이 약한 건지 어쩐지 몰라도 뭔가 그 어느 정도의 적당량을 넘어가면 그게 예를 들면 한 병 반 정도를 마시면 다음 날 진짜 한 번도 아니고 정말 쉬지 않고 토를 아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해요. 쉬지 않고 토를 하는 그게. 쉬지 않고 토를 한다. 근데 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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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갈이라고 하신 분이 근데 있고. 저는 너무 이게 저의 신체 반응이고 나이가 들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그게 깔끔하다고요? 구악 하고 끝. 그렇습니다. 식도에 안 좋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안 좋겠죠. 식도에 안 좋고. 근데 이제 어쨌든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해버리고 편안해진다. 예, 맞아요, 맞아요. 뭐 술 드시고 토한 분들 뭐 아시겠지만 사실 편안해지긴 합니다. 그게 이제 몸에서 거부 반응인 거니까. 네. 예. 그래요. 에버랜드 엠버서더? 아, 약간. 에버랜드에서 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진짜. 자 그리고 베텐으로 김지영 씨 방송 섭외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베텐에서 발견하고 저희에게 이제 컨택 포인트를 물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진짜요? 저희가 이제 토스를 해드리는데 어떤 방송 좀 해보고 싶나요? 만약에 방송을 좀 내가 나갈 수 있다. 여행 예능도 있고 토크 예능도 있고 먹방, 뭐 추리, 스포츠 예능, 관찰 예능. 저 약간 여행이랑 관찰 예능. 아, 나 관찰 당하고 싶다. 약간 아니야 관찰보다는 그래 여행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추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리도 좋아한다. 약간 그것이 말해도 되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고 싶다고요? 아 그런 거를 되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욕심 나는 방송을 물어봤는데 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이래요? 그게 아니라 그 알을 어떻게 나가요? 토핑으로라뇨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알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꼬꼬무나 그알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꼬꼬무 네, 꼬꼬무 한번 재연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쯤에 한번 찍게 될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나? 아 진짜?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비밀 라이드. 아니 뭐 근데 그 꼬꼬무는 뭐 저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촬영하고 방송될 때까지 그 짧나요? 인터벌이 엄청 길어요. 아 길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길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스포를 되게 일찍 한 거죠. 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네, 다행이다.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개 임박했는데 1, 2주 전에 나간다 이러면은 그러는데 보통 이제 월 단위로 굉장히
텀이 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아직 심지어 찍지도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 예. 다. 이 얘기 때문에 못 찍게 될 수도 있어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꼬꼬무 같은 거. 그죠? 꼬꼬무 같은 거. 네. 그것이 알고 싶잖아. 꼬꼬무 같은 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찍고 싶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은 너무 예. 찍고 싶다. 김유연 행동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네. 그렇고 여행 예능은 뭐 딱 어울리겠네요, 그죠? 아,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같아요. 이제 네. 여행을 가고 뭐 이런 것들 캐리어 딱 끌고. 진짜 예. 하고 싶네요,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나라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나라? 저 약간 자연을 늘 추천하고 다녔는데 또 자연을 너무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가고 싶더라고요. 안 가보셨나요? 스페인은 가봤었는데 좀 너무 짧게 즐겨가지고 길게 가고 포르투갈도 껴가지고 다녀오고 싶습니다. 스페인은 어디 가보셨어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 마드리드. 네. 아, 두 좀 큰 네, 도시는 가보셨는데. 두 개는 가봤는데. 뭐 세비야. 못 가봤어요. 그라나다. 다 다녀오셔서 예? 아니 저도 못 가봤어요. 아. 그러니까 좋다고 하길래 아람브라이 궁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베리코 예. 이베리코 맛있어. 그렇죠. 예. 그래요. 꼭 나갔으면 좋겠고 네. 관찰 예능 같은 거는 뭐 어떤 거 하트 시그널 나갔다 왔는데 또 관찰 당하고 싶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약간 나 혼산 그런 거는 재밌게 그런, 보니까 괜히 한번 혼자 사는 모습도 관찰하고 이런 거 가능하다. 그렇죠. 그냥 뭐 네. 그렇군요. 재밌게 보다 보니까 예. 용가리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골치 아프네요. 그렇죠. 그래요. 미우새는 자격이 안 된다고 하신 분 있는데 미우새에 무슨 자격이 있죠? 요즘은 여자분들도 나오고 무슨 자격이 있죠? 그래요. 자, 9456님. 배텐 처음 오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흘렀네요. 네. 지영님이 생각했을 때 배텐 하면서 김지영 이미지는 훼손됐다고 느끼나요? 좋아졌다고 느끼나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간다. 다시 섭외 응할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아이, 당연히 하죠. 아, 한다. 네, 당연히 아, 좋다. 합니다. 네. 예. 근데 뭐 사실 이미지 가 훼손이 되긴 했죠. 훼손이라기보다는 들통이 났다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네, 하트 시그널만 촬영했을 때는 제 성격을 되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해했어요? 되게 차분하고 뭔가 가식적일 것 같고. 아, 너무 이제 좀 네, 이렇게 뭔가 너무 뭔가 약간 너무 성스럽게 나온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면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스럽게 나왔다. 하트 시그널에. 저 사실 그 다 보진 않았지만 아멘. 자기 입으로. 나는 성스럽게 나왔다. 자기 입으로. 근데 그 나는 성녀 이미지였다. 하트. 아, 제가 하트 시그널에서 할시에서 너무 성녀여가지고 나 세인트 지영이잖아요. 본인이? 아, 제가 또 잘 시간에 나와서 그런지 나 오자마자 나 마더 테레사다요? 네. 아, 여, 그런데 거긴 성스러운데 여긴 상스럽다? 자, 내가 조선의 마리아다. 네, 모음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와, 마더 테레 지형이다. 마리아에서 용가리가 됐다.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이런 네.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너무 성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아니, 너무 차분하게 나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긴 상스럽게 네. 나왔다. 네, 상스럽게 나와버렸죠, 여기는. 그래요. 자, 어쨌든 더 많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니까. 그쵸. 홍보도 더 많이 되고, 다른 데서도 활약하시면 좋죠.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적립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페널티가 주어지니까 열심히 합을 맞춰볼게요. 네. 지난주는 맞대이로 다시 제로 세팅됐고 페널티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요즘 유행하는 쇼폼 찍기가 페널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페널티 아이디어는 계속 접수받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보내주시고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음식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먹을 때 고민되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대신 결정해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뭐 드셨어요? 저는 일단 점심은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점심은 아 샐러드 먹어야지 하고 샐러드를 먹고 저녁은 갑자기 폭주를 해가지고 소고기에다가 볶음밥, 치즈볶음밥 먹고 그리고 후식으로 바스크 치즈케이크까지 먹었습니다.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뭐예요? 그 치즈케이크인데 밀가루가 거의 안 들어가고 크림치즈가 훨씬 많이 들어간 케이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겉에 약간 그을려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제가 다음에 사올게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게 바스크 치즈케이크구나. 네. 놀랍게도 오늘 제가 먹은 것 같습니다. 대반전이네. 제가 어디 행사장에 갔는데 거기 있어서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치즈케이크가? 약간 겉면이 약간 까매. 네. 맞아, 그겁니다. 아, 그거구나.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시네. 대반전. 네. 일단 입에 넣고 봄이라고. 아니,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입에 할 때는 넣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치즈케이크가. 맛있죠, 진짜. 네,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요즘 최애 디저트입니다. 이게 바로 꼬꼬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사. 예. 자, 그러면 대강 결정 사연을 보겠습니다. 음식 주제예요. 네. 예. 7167님 거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 돈까스. 돈까스를 먹을 건데 곁들여 먹을 사이드 메뉴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돈까스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항상 냉모밀이나 우동이 꼽히는데 두 분 취향은 어떤 건가요? 날이 더워졌으니까 냉모밀? 그래도 역시 기본은 우동인가요? 냉모밀 대 우동! 실로폰이 없네. 아니 아니 쳐본 거야. 땡은 거의 되나. 거의 무슨 땡은 되나. 악덕 상사처럼 물 치니까. 내가 물 달라고 말도 안 하고. 내가 무슨 건배사해? 건배사. 아나 진짜. 건배사하는 것까지. 방금 내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잖아. 이거 미쳤더니 물 드릴까? 저 진짜 너무 웃긴데요. 물 가져와! 물! 물이 떨어졌잖아. 건배사 할 때 하는 거잖아. 땅이, 땡이 되나 한번 테스트해본 거야. 그러니까. 물 드릴까요? 헤드폰 벗고 일어나. 물 드릴까요? 얼마나 갈궜습니다. 없습니다. 실로폰이 없네. 기본은 우동인가요? 제가 읽은 것까지 했습니다. 네. 어메? 그래도 역시 기본은 우동인가요? 자, 그래요. 네. 냉모밀 대 우동. 하나. 진짜 고민이 되네요. 진짜 단전에서 우러나온 네네네. 진심. 냉모밀 대 우동. 네. 하나, 둘, 셋. 냉모밀. 네. 네. 둘 다 좋지만 일단은 좀 오늘 갑자기 더위가 또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더워요, 진짜. 네. 냉모밀이 아무래도 잘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계절이 바뀌면? 그래도 냉모밀이신가요? 아니면 우동 하실 건가요? 냉모밀이요. 네. 냉모밀이요. 예. 우동은 좋은데 그래도 뭔가 냉모밀의 그 느낌이 있어요. 대신 돈가스가 식으면 안 됩니다. 진짜 완전 정확히 일치. 네. 튀김을 돈가스가 좀... 약간 입천장이나 혀 데일 정도로 갓 튀겨낸 그 돈가스. 그리고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서 잘 식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뜨겁다라는 느낌, 하는 느낌의 냉모밀로 딱 그 식혀야죠. 예. 그렇게 드시는구나. 예. 저도 근데 튀김, 진짜 뜨겁고 갓 튀겨진 튀김을 차가운 국물에 넣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넣어서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밀 식혀도 원래 그 토핑으로 새우튀김이나 뭐 다른 그렇죠, 튀김을 그렇죠. 추가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예. 그런 류의 튀김을 진짜 좋아해요. 찬 국물에 적셔 먹는 튀김. 그렇게 먹는 경우 있죠.
생각보다 눅눅하지 않아요, 여러분? 채팅창에 그럴 거면 왜 튀기냐고. 그럴 거면 왜 튀겨. 드셔, 잡숴보세요, 진짜. 네. 아,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근데 그 새우튀김이나 사이드튀김을 넣는 건 오케이인데 돈가스 넣는 건 좀 아까운 느낌 드네요. 그래요? 입안에서 그거를 해야지 넣어서 먹는다? 하지만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는 먹는 데 있어서 너그러워요. 되게 관대. 그 방법도 좋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 경양식집 옛날 돈가스 있잖아요. 아, 네. 깍두기 나오고 옆에 스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밥에다가 검은 깨 뿌려서 나오고 그 양배추에 약간 그렇죠. 드레싱. 사라다. 그렇죠? 예. 그 세트가 좋으세요? 아니면 요즘 또 많이 먹는 그 완전 일식 그 두꺼운 돈가스. 거기에 냉모밀 있는 게 좋으세요? 그 세트 중에 고른다면. 아, 이거 진짜 힘들다. 아, 그 경양식도 저는 그 스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그거에 또 약간 그거 한 입 먹고 돈가스 한 입 먹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일식. 그래도 일식이 좋다? 그 진짜 제대로 튀겨진 돈가스 먹을 때 입안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그 베테넨티 일본으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와. 가자마자 이제 그 유명 돈가스집에서 먹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돈가스집 가면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뭐 로스가스 있고 뭐 맞아요, 다른 맞아요. 가스 네. 있고 히레가스. 이게 뭘 먹지 하는데 저는 그냥 반찬으로 먹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오. 그래서 가운데가 놓고 먹고. 각 한 개씩 시키시고 하나는 또 쉐어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배우신 분입니다. 네, 쉐어를 안 했었나? 내가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두 개를 시켰습니다. 예. 아 네. 자 일단 하나 맞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하, 그때 맥주 진짜 시원했는데. 생맥에 드신 거예요? 끝장나죠. 자리 없어서 따로 앉았던 그거. 맞아. 뭐야, 근데 어떻게 쉐어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무리로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안고 간 건 아니고. 몇 명 여기 이렇게. 나마비로 진짜 좋아.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음식입니다. 자, 6082님께 소개해주세요. 네. 제주도에서 아버지가 삼겹살을 통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아, 구이로 먹을까요? 수육으로 먹을까요? 수육을 좋아하는데 만들어 먹기가 좀 번거로워서 고민이 되네요. 삼겹살, 구이, 수육! 아, 제주도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너무 특별해 보이네요. 진짜 맛있겠네요. 통으로 보내셨다는 건 이제 뭔가 그 썰지 않고 그쵸? 거의 이제 기다란 그 길게 대짜로 보내신 거죠. 구이냐 수육이냐. 자 하나 둘 셋 구이. 예. 약간 먹 취향이 좀 겹치네요. 그러네요. 수육도 좋고 뭐 그렇지만 구이랑 비교가 될까요? 아 저도 딱 네. 네. 어떻게 구운 고기와 물에 데친 고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비교가 안 됩니다. 물에 빠뜨린 고기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배성재 몸무게 구이라고 하시면 그걸 거기다 붙여? 그래, 저 그거 뭐 사실 그 생각했어요. 100kg 그때 되게 화내셔가지고 저는 되게 차이 나실 줄 알았는데 8kg는 차이 많이 나죠. 그런가요? 예. 아니 뭐 구이면 그렇죠. 아니고 네. 내려갑니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구이 구이 구이고요. 두 개 맞았습니다. 네. 자 다음요. 9515님 전 일하다 매일 점심 메뉴를 고민합니다. 내일 점심 메뉴는 든든하고 주문하면 금방 나오는 국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다양한 반찬들을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 갈까요? 국밥 아니면 한식 뷔페? 국밥도 사실 한식이긴 한데 둘 다 너무 그쵸? 한식 뷔페 갔을 때 국밥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자 점심 메뉴 든든하고 일단 금방 나오는 국밥 간단하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반찬들을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를 가느냐. 자, 국밥 뷔페. 하나, 둘.
고민하신다. 하나, 둘, 셋. 국밥. 아. 아, 고민이 길어지네요. 어, 저는 이건 고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밥을 좋아하시는구나. 국밥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무슨 국밥을 제일 좋아하시죠? 저는 순댓국. 순댓국밥. 네, 순댓국밥 너무 좋아합니다. 어, 약간 그 하얀 국물로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다대기랑 뭐 이제 깍둑 뭐 국물 이런 거 다 넣어서 좀 빨갛게 드시는 편이세요? 약간 3분의 1까지는 하얀 국물로 먹다가 그 이후에 다대기를 추가해가지고. 아, 네. 그 배웠네, 이후로는 배웠어. 네, 그렇게 어, 먹습니다. 많이 배웠네. 국밥권이 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럼 밥은 이제 어떻게 따로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밥에 말아져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것도 저는 일단은 따로 먹는 걸 훨씬 좋아하는 편이고, 아하. 나중에 좀 말아 먹어요. 그 점도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어허.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좀 나중에 그걸 또 따로 즐기죠. 근본 있다고 하시네요. 먹을 줄 아네. 성골, 성골. 성골. 성골이야. 많이 배웠어. 국밥 성골입니다. 어, 국밥 성녀 맞네. 아. 근본이죠. 진짜 국밥, 특히 순댓국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 건더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거를 일단 먼저 즐기고. 아, 맞아요. 깨끗한 국물 그 자체를 즐기면서 반 이상을 소화하다가 그때쯤. 진짜. 국밥 마리아라고 하시면. 국밥 마리아. 국밥 마리아. 연결되네. 국밥 마리아. 그래가지고 그다음 그러면 순대 건더기들은 뭐 찍어 드세요? 저는 그 새우젓 새우젓갈이랑 그 양념 다대기를 섞어서 만들어요. 와, 감탄만 나오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평점 9점 드립니다 일단. 그 다대기 15분밖에 안 뛰었지만. 와. 진짜 맛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초 1티어네요. 순대국밥 좋아하는. 초 1티어. 국밥을 정말 좋아해요. 저도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야무지게 잘 먹어요, 여러분. 인정, 인정. 인정. 한식 뷔페, 저 좀 이제 생각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뷔페에 있는 메뉴들을 쭉 검토했어요. 한 바퀴 쭉 돌면서 머릿속으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네. 이거 어떨까? 이거 한번 맛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한 식으로.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계속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조금 걸렸는데. 시뮬레이션 하느라고. 거기 보면 이제 된장국 뜨는 데도 있고. 맞아요. 은근히 국 쪽들이 뭐 미역국도 있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국밥 하나가 완벽한 세트다. 그렇죠. 예. 그래, 그 음식의 온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식 뷔페는 생각보다 또 뜨거워야 될 음식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국밥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와. 일주어터의 라이벌이네. 아, 진짜 웃기다. 일주어터랑 요리 바꾸게 해도 되겠는데. 일주어터 위기라고 하시면 됐고. 오호, 그래요. 네. 자, 그러면 0051님 거 또 소개해주세요. 네.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냉면이잖아요. 시원한 물냉면과 매운맛을 포기할 수 없는 비빔냉면. 왜? 발음 왜 이래? 매운맛을 포기할 수 없는 비빔냉면. 둘 중 하나만 골라서 먹는다면 뭘 먹을까요? 아, 이건 전통적인 고민이죠? 아, 네. 아주 전통의 클래식 진짜? VS 네. 냉면 더비. 물냉이냐 비냉이냐. 물냉이냐 비냉이냐. 자, 일단 여름입니다, 계절은. 네. 그리고 둘 다 초 1티어. 물냉과 비냉으로. 맞아, 맞아. 왜냐면 맞아. 은근히 이게 차별적인 그 대결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공평하게. 물냉파들은 비냉은 1티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 대충 그냥 적당한 평균치 비냉 이렇게 하면서 물냉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비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냉도 약간 갈비집에서 나오는 약간 평균치 물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둘 다 최상급 티어로 붙는다. 네. 아, 네. 진짜 순정으로 붙는 거죠. 그렇죠. 뭐 뭔가 중간에 추가가 안 되고. 그렇죠. 뭐 거기 갈비 넣는 건 뭐가 더 좋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예. 평양 대 함흥. 완전 그 평양 대 함흥도 한평 더비. 자. 하나, 둘, 셋. 물냉. 뭐야? 그래요? 물냉이에요? 이렇게 잘 맞는 건 처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진짜. 대박이다. 물냉. 그 뭐 비냉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비냉도 좋아하는데? 아, 저는 뭐 비냉을 먹다가 이제 중간에 사실 육수 추가해서 먹는 것도 즐기기는 하는데 오. 만약에 순정으로만 먹어야 한다면 그 약간 냉면 육수에서
향 나잖아요. 예, 그걸 예.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냉을 훨씬 좋아합니다. 와. 갑자기 저 랩하는데요. 와, 입 터졌어. 진짜 갑자기. 용가로터 폼 미쳤다. 용가로터? 용가로터. 와, 미식가네. 아, 저 진짜 평냉도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범상치 않은 게 비냉 먹는 법 뭐라고요? 비냉, 오, 그래요. 비냉을 좀 먹다가 여러분 중간에 2분의 1 정도 먹었을 때 이모 여기 육수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살얼음 띈 육수 주세요 한 다음에 부어 먹으면 그냥 물냉이에요. 짭조름한 물냉. 오, 최고예요 그게. 야, 그 이모한테 코스리 내는 것도 1티어네. 1티어네요. 되게 어려운 부탁이지만 네. 하는 느낌. 여기 육수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모 이러면서 와 맛잘알이네. 이모. 저러는데 안 주겠냐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네. 비냉을 이렇게 또 먹는 법을 또 잘 알고 계시네. 배디님은 왜 물냉을 고르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비냉보다는 물냉을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비냉은 그렇게까지 선호하진 않아요. 제가 약간 상큼한 맛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구수한 쪽. 예. 커피를 골라도 산미 있는 것보다는 없는 쪽을 먹는 편이에요. 약간 신맛에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예. 비냉은 배가 안 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진 않습니다. 예. 오히려 막국수 쪽이 차라리 예, 저는 아, 그러면 약간 들기름 막국수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아 좋아하죠. 아, 너무 예. 맛있잖아요 진짜. 안 먹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막국수 보면 막국수가 말씀하셨던 비냉을 먹다가 약간 육수를 부었을 때 느낌을 주는 맞아.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상태. 그리고 면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예, 이게 국물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면발이죠. 진짜. 네네네. 중요합니다. 자, 네 개나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네. 2784님. 두 달째 탄수화물 안 먹기 다이어트 중인데요. 내일 드디어 치팅데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먹고 싶었던 두 메뉴, 초밥과 돈까스 중에 어떤 걸 먹을까요? 초밥을 먹는다면 양껏 먹을 수 있게 회전 초밥집에 갈 거고요. 돈까스를 먹는다면 우동까지 포함된 정식을 먹을 거예요. 초밥 대 돈까스. 야, 초밥과 돈까스. 약간 둘 다 이제 좀 약간 일식 조합 느낌인데. 그쵸? 대결이네요, 그죠? 근데 두 달이나 탄수화물을 안 드신 상태인 거. 네. 살 많이 빼셨겠는데요? 그러게요. 예. 치팅을 할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나에게 보상을 줘야죠. 자, 네. 회전 초밥집이냐 우동 정식이냐. 가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초밥 돈까스 하나 둘 셋 초밥. 초밥! 어, 이거 이상하다. 예. 뭔가 그래요. 너무 웃겨. 그렇게 안 맞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먹다가 먹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예. 초밥을 고른 이유는 뭐예요? 아, 사실 그 회전 초밥집 가면 일단 돈가스 비슷한 거 있죠. 네. 뭐 우동도 사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다 있으니까. 다 있기도 하고. 아, 그리고 저는 좀 다채롭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회전 초밥집을 원래도 진짜 좋아합니다. 오. 그렇죠. 뭐 사실 둘 다 굉장히 행복한 메뉴이긴 한데 그쵸? 회전 초밥집에 갔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함이 있어요. 내가 오늘 또 여기 왔구나. 예. 그리고 오늘 셰프님들 거기 이제 그분들을 두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오늘 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아~ 예. 그분들이 이제 뭔가 달그락하고 내 등 뒤에서 올려놓고 그게 어? 돌아갈 때 그 설레는 맞아. 소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엔 뭘 올려놨지? 맞아, 진짜. 보고. 어. 약간 뭐 약간 토치로 이렇게 치익 하고 계시면 뭐지 저거?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예, 드디어 맞아. 하나 올라왔구나. 예. 진짜 맞아요. 예. 셰프들 초긴장이라고 하신 분인데 긴장이 아니라 좋아하시겠죠. 예.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뭐 먹는 순서 어떤 식으로 가는 편이세요? 먹는 순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 기름진 것들만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참치로 갑니다. 먹을 줄 아네요.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초밥 회전 초밥집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약간의 그 뭔가 샐러드 먹는 그런 느낌으로 계란 초밥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요즘은 그 접시 가격이 거의 동일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확실히 계란 초밥이 좀 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란 초밥을 일단 시작해서 속을 좀 달래면서 마음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참치로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광어부터 먹고 그다음 도미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 참치로 딱 해가지고 고점 찍고 그다음에 야. 이제 딱 이제 해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편인데 어. 저는 그렇게 먹잖아요. 아니죠, 저는 진짜. 저는 그 미스터 초밥방에 나온 참치 잔치라고 있어요. 참치 잔치 그걸로 갑니다. 오프닝 참치. 근데 진짜 비슷해요. 예, 오프닝 참치로 가서 쭉 대뱃살부터 이제 진짜. 쭉 그냥 빨간 살로 올타임 뱃살로 가다가 클로징도 참치로. 그렇죠. 예. 진짜. 미스터 초밥왕 못 보셨죠? 안 봤네요. 거기 못 보면은 봤죠, 네. 예, 주인공이 참치 잔치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진짜요?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참치 잔치요? 참치 잔치.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보통 그런 만화는 보통 주인공이 핍박받잖아요. 근데 이제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식재료를 제대로 못 구하고 참치 하나만 구한 거예요. 아오.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이야? 근데 다음 날 딱 됐는데 참치로만 초밥을 쫙 내는데 아. 심사위원들이 오늘 참치 잔치로구나.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 만화 보면서 와, 내가 이 생각을 못했을까. 참치 잔치면 되는데. 그죠? 네. 그 이후부터 참치 잔치. 야래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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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아, 예. 진짜 천국입니다. 참치캔 따라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금 야밤에 지금 텐션 무슨 일이죠 둘이? 그렇죠. 참치.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잘 배우셨네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다른 거를 또 먹지 말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전 초밥은 계속 내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뭐 도미 이런 것들 저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이제 그 맞아. 토치로 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맞아요. 예, 그리고 불만. 약간 그 탁 그 뭐야 타코야끼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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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 타코 와사비? 아, 다코 와사비. 타코 와사비. 예. 어, 맞아, 맞아. 군함 초밥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모아가지고 잔뜩 있는 거. 네, 타코 와사비. 예. 그거랑 계란 초밥을 약간 중간에 코스 요리 중간에 샤베트 먹듯이 그걸로 입을 헹구면. 샤베트. 입이 다시 산뜻해져요.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먹으면 또 더 맛있어, 진짜. 저 형 잠 다 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참치 잔치 사이에 샤베트를 넣어주는 거. 아, 그걸로 리프레쉬를 한다. 네. 끝장납니다. 좋아요. 오늘 다섯 개 지금 스트레이트로 맞았고요. 네. 김동현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소비 기한이 얼마 안 남은 막걸리를 오늘 밤에 마실 건데 안주로 뭐가 좋을까요? 바삭한 감자전이 좋을까요? 담백한 두부김치가 좋을까요? 두 분의 막걸리 페어링 안주는 어떤 메뉴일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고민되는데요, 이거? 감자전과 두부김치. 이거를 하나만 시킨다는 것도 사실 이게 그러게요. 좀 거의 현실에선 벌어지지 않는 일이죠. 예, 이게 저 조선 시대에 먹을 거 부족하던 시대 주막도 아니고. 보통 막걸리 집 가면은 화나셨네요, 갑자기. 예, 이걸 골라야 된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 두부김치는 진짜 두부랑 김치만 있나요? 아니면 그 제육까지 합쳐진 두부김치? 두부김치에 무슨 제육, 아, 그 제육볶음의 네, 그 볶음고기들? 네. 볶음고기, 아. 제육김치 볶음 플러스 두부냐. 그 고기들이 있어야 두부김치죠. 그런가요? 아, 그렇죠, 포함된 그렇죠. 거예요? 포함된 아, 겁니다. 진짜 고민되네. 아, 이거 중대사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약간 두부김치. 진짜 먹성마리아라고 하신 분. 먹성마리아. 제육김치 볶음이어야죠, 고기가. 김치가. 네, 아, 네. 어떡해요? 자, 감자전이냐 두부김치 하나만 골라야 되는 조선시대 그 주막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잣돈이 좀 넉넉치 않아가지고 주모 막걸리 하나랑 하나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사회에선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예. 진짜 고민돼요. 자, 하나 둘 셋 두부김치. 진짜 어렵다. 진짜. 이거는 저도 아, 이거 감자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예. 어려웠는데 그 감자전 그 끝머리 파삭한 부분만 생각하면 감자전으로 갔다가 아 근데 또 제육을 생각하니까 야, 오늘 몰입감 미쳤다고 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지금 야 감자전의 그 가장자리 부분이 탄 게 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거든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리고 일부러 좀 태워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리고
그냥 플레인 감자전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해물 감자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감자만 간 감자전을 너무 좋아해요. 아.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배디님은? 저는 뭐 둘 다 상관없는데 저도 플레인 감자전. 플레인 감자전이니까. 예, 다른 전이면 사실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서 맞아요, 좋은데 맞아요. 감자전은 확실히. 감자전은 정말 그 감자만 갈아야지 그쵸. 제일 고소하면서 맛있어요. 그거는 진짜 이제 굽기 장인이 구워야 됩니다. 그렇죠. 대충 구워가지고 감자 떡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럼 이거는 진짜 얇게 구워야 돼. 얇게. 예, 네, 그리고 크레페처럼. 예, 그, 네, 겉에가 바삭바삭한데 안은 또 너무 찐득찐득하면 그것도 좀 아, 짜증나요. 맞아요. 예, 네, 그건 이게,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자전은 어쨌든 핵심적으로 그 장, 간장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갖다 주면은 이게 감자전은 좋은데 아 찍어 먹었더니 좀 맞아 맞아 맞아요. 간장도 진짜 맛있어야 돼요. 그렇죠. 매콤하고 고운은 좀 새콤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까다로운 돼지들이라고 하십니다. 김지영도 돼지로 묶이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왜 또 둘이 됐어요 예. 여러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전 중에 최애전은 뭐예요? 저는 감자전이요. 아, 감자전이요? 감자전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럼 이미 잘못 붙었네. 네. 그럼 그 다음 좋아하는 건? 김치전도 있고, 뭐, 빈대떡도 아. 넣어준다면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 파전. 근데 무조건 감자전 다음은 해물파전. 오. 진짜 그건 이제 거의 시카고 피자처럼 이렇게 두꺼운 거. 너무 맛있어. 감탄만 나오네 오늘은. 그건 진짜 또 간장이 좀 약간 달콤한 맛도 있어. 오늘 영입 이후 최고 평점 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좀 해물파전은 확실히 만족감이 입에 넣을 때. 맞아요. 파전 같은 경우에는 파들 사이에서 이제 젓가락을 어느 정도 너비로 넣어서 떼어낼 때 이게 한 움큼이 뽑히잖아요. 맞아요. 그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약간 넣을 때 이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벌려서 넣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네. 하정우 김 먹는 그 표정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 저희도 또 그 배텐 끝나고 회식할 때가 가끔 있는 데가 이제 그 대합탕 수제비집이거든요. 우와. 예, 거기가 이제 기가 막힌데. 이야. 그 집에 파전이 또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거기 꼭 먹습니다. 해물 파전. 기가 막히죠, 거기 또. 진짜 가고 예. 싶은데요? 자, 먹성 말이야. 그러면 여섯 개나 맞았고요. 다음요. 어, 지금 역대급이어서 지금 좀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김희원, 오늘 퍼펙트 가나? 좀 보죠. 장난 아닌데요? 어, 김효영님. 집 근처에 본가도 있고 처가도 있어요. 양가 어머님들이 모두 음식을 잘하시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는 본가 가서 어머니가 잘하시는 청국장을 먹을까요? 아니면 처가 가서 장모님이 잘하시는 고추장찌개를 먹을까요? 청국장 대 고추장찌개. 어, 그래요? 본가랑 처가 중에 고른다? 오. 어, 그건 약간 배제하고 볼까요? 아, 그 환경은 빼라. 네. 본가 처가 X표까지 했어요. 그냥 청국장이냐 고추장찌개냐 순수. 네, 청찌냐 고찌냐. 어, 순수로 붙는다? 네. 일단 아내는 흐뭇이라고 하시면 있고요. 어디 가서 먹든 아내는 흐뭇. 진짜 흐뭇. 예. 아 이거. 자 청국장이냐 고추장 둘 다 이제 탑티어라고 보면 예. 좋아요. 내 입맛에 맞는 겁니다. 청국장 고추장찌개. 하나 둘 셋 청국장. 오, 야 이거 뭐 청국장 먹어요? 저 진짜 좋아합니다. 청국장 이건 좀 호불호 갈려서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놀랍네요. 놀랍네요 진짜. 예 맛잘알이네. 저는 기본적으로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어 그거는 진짜 갈림길이에요. 너무 힘들긴 저는 하죠. 된장찌개가 조금 더 예. 빈도로 보면 된장찌개를 좀 더 많이 먹습니다. 예. 저도 진짜 무조건 이 두 개 중에는 된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콩 구수한 맛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청국장을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채팅 중에 여자 배성주라고 하는데 열 받았나요? 아 약간 갑자기 더워가지고 예. 부채질을 그래요. 와 그러면 그 청국장은 사실 이게 먹으러 가는 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게 먹을 땐 진짜 좋은데 네. 몸의 냄새도 좀 옷에 좀 배고 그쵸. 어, 그리고 청국장 맛집이라 해도 청국장 집에 들어갈 때 그 향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약간 그쵸. 약간 네. 그
새콤콤한 발냄새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있죠. 그래요. 근데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저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 뭐 냉동 삼겹살 집에서 청국장 되게 많이 팔거든요. 아, 그렇죠. 고기 먹으러 가는 김에 먹을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와, 아까 신발 복선 미쳤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꼬릿한. 예. 아, 청국장 드시는구나. 너무 예. 좋아합니다. 그 허영만 선생님의 식객 만화를 보면 청국장 집이 있어요. 어, 그래요? 예. 청국장 집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네. 그게 실화입니다. 진짜요? 예, 저기 사직동에 있는 청국장 집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만화를 보자마자 어? 이거는 우리 집 근처잖아? 이러고 바로 갔어요. 우와.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있을 거예요. 워낙 오래된 집이니까. 오, 저도 안 간 지 좀 오래됐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저 형 눈 떴다라고 하십니다. 둘 다 지금 제일 네. 눈 커요. 네. 자, 그럼 지금 안 맞은 게 없는데 7대 0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김영민님 거 소개해서 네. 여기서 과연 퍼펙트로 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네.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갑니다.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음식물 쓰레기 덜 나오고 먹기도 편한 순살파인데 친구는 무조건 뼈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순살이 더 비싸긴 하지만 친구가 순살을 산다니까 친구가 산다니까 가격 생각하지 말고 골라주세요. 어떤 걸 시킬까요? 순살과 뼈. 과연 여기서 퍼펙트로 가느냐? 네. 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 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네. 소신이 확실하죠. 저는 약간은 이거는 고민이 되는데 항상 고민하는 분위기는 치킨 시킬 때마다. 자, 순살 뼈. 하나, 둘, 셋. 순살. 뼈! 아! 귀엽네요. 마지막에 어긋납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어긋납니다. 아, 치킨으로 예. 대동단결 실패했어요, 지금. 7대 1. 아. 김지영이 근본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뼈. 뼈치킨? 저는 무조건 뼈. 진짜 무조건. 왜냐면 저는 치킨 중에 사실 목을 제일 좋아해요. 왜 진짜? 이미 거기서 좀 많이 틀리네요. 그래요. 예. 목이 전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약간 야키토리 이런 데 가도 목살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목이 진짜 아니, 목이 맛있긴 해요. 저도 목을 그쵸? 버리지 않습니다. 목에 있는 살을 다 먹는데 근데 이제 목을 제일 좋아하기엔 좀 그래요? 예, 왜냐면 양이 너무 적으니까. 목을 발라먹는 건 사실 맛있긴 한데.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약간 발려먹는 게 귀찮으세요? 아니, 사실 둘 다 좋아합니다. 순살도 좋고, 뼈치킨도 좋고. 사실은 그냥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뼈치킨 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요즘은 확실히 이제 뼈를 먹으면 또 잘 버려야 되잖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여름에. 편리성 때문에. 예. 뼈를 음식 이제 버리고 이럴 때 음스 아니고 일반 쓰레기에 넣는데 그 자체가 조금 이제 벌레도 꼬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예. 순살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게 없죠. 예. 모조리 입으로 들어갑니다. 기름 종이만 남아 있죠. 호일이나 아, 그쵸, 이제 그쵸. 날파리가 요즘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뼈 치킨은 조금 그렇다고 뼈를 또 설거지를 너무 빡빡하는 것도 좀 귀찮고 그러니까 귀찮긴 예. 하죠. 네. 네. 그럼 약간 뼈로 먹으면 어떤 거 제일 어떤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뼈요? 네. 글쎄요, 뭐 사실 한 마리를 다 먹기 때문에 그게 막 크게 따지진 않는데 다리. 저는. 다리. 다리. 예. 어디 제일 좋아하세요? 전 목이랑 엉덩이. 엉덩이도 있어요? 엉덩이살. 닭 엉덩이살. 네. 어디예요, 그게? 그러니까 엉덩이로 하지 않아요? 그럼 엉덩이 다리. 아닌가? 다리가 있고 그죠? 다리 있고 이거 엉덩이 날개 있고 그래요? 가슴살 있고 난 그리셨어. 아니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닭 둔부살? 엉덩이라고 할 거예요.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닭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네. 그럼 그 위에 고관절 쪽이라 닭의 고관절인가? 그 부위가 있어요. 원래 허벅지인가 그러면? 고기가 진짜 야들야들하고 되게 기름지고 맛있거든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고기를. 넓적다리살이라 그러나? 오히려? 넓적다리? 그런가? 엉덩이 아니에요?
좀 볼까요? 저 윗부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닭을 이 시간에 봐야 되나?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 부위 같아요. 여기에다가 그 관절이 붙어 있는 그거. 잘 나가다가 오늘 마무리가 생닭 보면서 해부학 얘기.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부위를 그 배달하는 집에서 엉덩이 살이라고 분류해놓나요? 뭐 하나 뭐 보통 뭐 날개 추가 뭐 아니면 다리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리만. 뭐. 아 근데 엉덩이 추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날 보통은 날개 추가 다리 추가밖에 없으니까. 네, 그 부위를 따로 빼놓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는 늘 순살 말고 뼈 있는 걸 택하긴 하죠. 선택할 수 없는 부위니까. 어 그래요. 어쨌든 맛잘알이 마지막으로 추천한 게 네. 닭 엉덩이살, 치킨 엉덩이살이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 도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 댓글에 지금 예 어느 부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네요. 네네네. 예. 자 아쉽게도 오늘은 뭐 퍼펙트 게임은 불가능했고요. 아 그렇죠. 일곱 개 맞고 마지막에 하나 안 맞으면서 끝났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엉덩이 또 어디야? 아 너무 맛있는데 또 허벅지인가 봐요. 허벅지랑 그러면 넓적다리살 아닌가? 블루북을 하나. 엉덩이도 하지 않아요? 엉덩이살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네 엉덩이살. 이건 후라이드라서 뭔지 어떻게 생긴 부위인지 모르겠네. 주로 꼬치 할 때 하나 봐. 맞아 맞아. 닭꼬치? 꼬치 할 때는 예. 맞아요. 꼬치로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엉덩이살로. 이분도 엉덩이살만 먹네.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매니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이나 튀김이. 근데 닭의 엉덩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엉덩이? 닭의 엉덩이. 음식 너무 재밌는데요. 잠이 다 깼어요. 야 먹을 줄 아네. 먹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닭덩이. 아 끝곡. 끝곡 써드렸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곱 개 맞고 마지막에 하나 안 맞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품평하기를 김지영이 오히려 한 수이다. 배성재 오늘 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제 신종 먹자랄이죠 진짜. 네. 뭐 앞에 일곱 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먹기피디아였고요. 그 마지막에 하나 그 닭 엉덩이살 얘기한 것도 저도 약간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네. 이건 한번 드셔보시면 이쪽으로 넘어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사실 닭 그 목살구이 파는 집이 따로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거 파신 저도 먹어보고 닭목이 이렇게 맛있었던 거나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닭 엉덩이살 한번 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다 도전을 해보세요. 예. 다음 주 주제는 여행입니다. 이제 여름을 맞아서 여행 떠나는 분들 많을 텐데 여행하면서 고민되는 것들 저희가 결정해드리니까 화요일 게시판이나 배튼이 방송되는 시간에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 다음 주 주제도 너무 재밌겠네요. 그렇죠. 네. 잘 조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인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소등합니다. 귀한 꿈꾸세요. 안녕. 끝인사 끝곡 끝곡 끝곡. 다시 갑자기 클로징 멘트 이렇게 길게 배튼 역사상 가장 긴 클로징 멘트. 너무 신났어요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갑자기 수상소감급 클로징을 하고 어디 가요? 유방하잖아요. 네. 은퇴하는 줄 알았다고. 저 지금 약간 진짜 약간 수치스러웠어요. 치킨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얼굴 빨개졌어. 닭 엉덩이 먹으러 가야지. 자 끝곡을 잘 놓쳤네요. 끝곡은 김아중의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통하겠습니다. 얀 꿈꾸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성녀 많이 났습니다. 성녀 하트 시그널 성스럽게. 아 진짜 못 살아. 대성녀 김지영. 아니 끝곡 마리아 뭐예요? 흠밥 마리아. 아 저 너무 웃겨 레전드야.
운동 있어요? 오, 지금 오늘 잠들 때까지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데. 엉덩이살이 진짜 짱이에요. 일단 오빠 참치 뱃살을 좋아하시면 엉덩이살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그동안 그럼 내가 치킨을 시켜서 그냥 이게 엉덩이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다 먹어버린 건가? 그러니까 모든 치킨은 있었다는 거잖아. 한 마리 시키면. 그쵸. 그 유독 야들야들한 부위 있지 않아요? 닭가슴살처럼 생겼는데 이상하게 야들야들해. 그런 부위 있지 않아요? 그걸 보통 이렇게 펴서 굽더라고요. 약간 좀 넓적하거나. 오. 아니 치킨을 시켰는데 내가 온다고? 네. 무조건 있는데. 그래? 사이버거? 사이버거 패티가 그 엉덩이인가요? 궁금하다. 요즘은 치킨 시켜도 그 보통 전기구이를 한 마리를 시키니까 통째로 오거든 이렇게. 아 전기구이 드세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치킨보다는 전기구이로 먹어야. 구운 치킨 저도 굽땡 치킨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거기... 괜찮아요. 아 그래요? 굽네 치킨. 굽네 치킨. 굽네 치킨. 굽네 치킨 엉덩이살 있는데. 뭔가 진 느낌이다. 고추바사삭 먹고 싶다. 제일 좋아해요 정말. 나도 치킨 원탑인 것 같아. 그쵸? 고추바사삭이 제일 맛있어 진짜. 최고야 최고. 고추바사삭 한 종류 더 있던데 얼마 전에 시켜 먹는데. 어떤 거요? 고추바사삭이랑 뭐가 같이 있었는데. 뭐지? 현미. 비슷한 이름으로. 현미 뭔가? 어떡해 내일 치킨 먹어야겠다. 마늘바사삭. 뭐 그걸 안 먹었어. 마늘바사삭 그것도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떡해요 잠이 사진 찍자는데? 아 뭐야? 얘나 미안해. 내가 오늘 가기 싫은가 봐. 분명히 졸려왔는데 너무 재밌다. 먹고 싶은데 언니는 국밥을 좋아요? 국밥을 들고? 오빠는 양손에 참치초밥. 이게 혜연이가 만족하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재밌는 사진 찍기 대박이었네요. 여러분 잘 자요. 내일 없지? 네. 네. 아 깜짝이야 내일 눈이 어. 지금 약간 지금 시공 초월해 있어 머리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요 여러분. 엉덩이살 꼭 드세요. 치킨 시킬 사람 있어? 아 진짜 배고프다. 아 12시에 이건 너무 잔인하긴 하다. 음식이 있네. 침을 몇 번을 삼킨지 모르겠어. 무김치 하시겠어요? 너무 맛있죠. 딴 거 다 쳐놨는데 고추바사삭이 너무 맛있네. 여러분 가볼게요. 안녕. 아이고. 저희 먼저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이거 치우고 갈게. 안녕.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끄겠습니다.